자,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TG A급 리드 보컬 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TG 본부에서 오늘 롤토를 지키라고 온 에이전트 산입니다. 아, 마운틴! 아, 마운틴! 마운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ATG A급 메인 댄서 우영! 네, ATG에서 우영 에이전트로 온 우영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눈웃음도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예. 어마어마 세상에. 예. 어마어마 세상에. 기가 넘치네요, 친구. 지금 앞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노래가 이번에 신곡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신곡을 소개할 시간이 앞부분밖에 없습니다. 홍보할 거면 지금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또 저희가 이번에. 네네. 빨리. 또 투표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에 데자뷰라는 노래로 저희가 또 활동을 하게 됐어요. 네, 최산 씨. 이번에 또 약간 ATG 약간 섹시미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언제 나와요? 13일이요. 거의 만담 쪽 왔네, 두 분이. 너무 좋다. 내 옆에 앉힌 이유가 있구나. 내 옆에 앉힌 이유가 있죠. 왜 키 왜요? 약간 또 같은 피를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같은 피. 아, 에너지가. 키 재질. 네. 남 아이돌이 제 옆에 앉았다 그럼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네. 근데 최산 씨는 제가 올해 본 눈썹 중에 가장 매력적인 눈썹이에요. 네. 와, 눈썹이 어디까지 관자놀이까지 지금 연결해. 날카로워. 와. 날카로워. 와. 날카로워. 아니 올리브 형 모델로서 어때요? 올리브 형. 약간 잘 왁싱된 잘 손질된 그런 서양 눈썹 같은 느낌이죠. 어떤 건지 아시죠? 전문가가 인터뷰 사전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아이돌 선배 피오가 평소에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해주신다고. 네. 저희 데뷔 쇼케이스 할 때 예. 오셨었거든요 선배님께서. 어머. 대기실에서 와. 네, 인사하러 와주셨는데 네네. 이제 무대 밑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야 너가 겸손을 원해?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는 신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 무대를 뜯어놔야 된다. 아, 진짜 멋있었어요. 네, 에너지를 주고 하셨습니다. 찢어버려야 된다. 찢어버려야 된다. 파이팅해라. 저기 제가 그래서 피오 명언을 제가 적어왔어요. 에이티즈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대기실에선 겸손하게 하지만 무대에서 절대 겸손하지 마라. 가수답게 무대를 부시고 찢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있어요. 출발. 출발은 뭐야? 간식 퀴즈 할 때 제일 올라가는데. 키오야, 그럼 너 이거 간식 퀴즈 때 보여줘봐 한 번. 아 이제 후배들 있으니까 찢어놓겠네 오늘. 그렇지, 찢어놔야 돼. 후배 앞에서의 피오의 잠시의 활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기대가 되네. 하늘만큼 땅만큼. 항상 귀 상태를 저희가 체크를 하죠.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뒷붓기인데. 뒷붓기가 뭐예요? 제가 조금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네. 저 노래는 또 자신 있습니다. 노래 듣는 것도 자신 있어요. 아, 노래 듣는 거? 네. 저희도 버퍼링 귀 가지고 있잖아요. 있죠? 김동현 형. 저 비슷해요. 아니, 얼굴 형도 좀 비슷한 게. 아유,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아니, 사실 아까 봤을 때 느낌이 제가 20대 때 느낌이 조금. 제가 20대 때 느낌이 조금. 오빠 20대 때. 아니, 참, 턱이랑 눈 좀 찢어지고. 턱 크고. 눈 좀 찢어지고. 턱 크고. 난 이거 씨 어디가 망가졌을까? AS 들어가면 되죠? 40대 되면 이제 손으로. 아니 왜 저주를 받고 있어? 아이고 진짜. 뭐야? 근데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신종 관종이라니까요. 신종이 신종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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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특이한 이번 관종. 다 관종이지 뭐 사람은. 저렇게 관심 끌어. 난 싸움 잘하는 관종인데.